그 두 시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멀리서 저희 모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 직원분들 이렇게 다 모시진 못했어요. 공간적인 뭐 협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모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도 출강 같은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장애인 표준사업장 포스코에서 만든 장애인 표준사업장 포스큐먼스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 같은 거 받으셨나요? 예, 이렇게 진지하다는 느낌 받았고요.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약간 좀 고민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앞에서 보면 보이잖아요. 진짜 고민하시는 네. 뭐 그런 게 보여가지고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강의가 상당히 아마 저 나름은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사업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. 요약을 해서 오늘 교육을 어떻게 뭐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를 딱 해주실 수 있으시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? 예, 예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. 우리가 인권, 인간은 존엄하다 라고 하는 그 추상적 명제는 다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가 행위할 때는 약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. 그거를 이제 역지사지로 한번 좀 보고 그래서 나는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대우하는 기준을 수립했지만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그래서 거꾸로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나는 받을 수 있는가? 행복한가? 뭐 내가 참을 수 있는가?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준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?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딱 하나만 강조한다면은 저는 이제 인권의 그 기준을 나의 인권의 기준을 계속 검토하는 시간을 갖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 교수님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강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